주인 바뀌고 대박난 여자 아이돌 노래 1위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지금은 보기만 해도 흐뭇함 폭발하는 영원한 소녀들, 소녀시대. 14년차 걸그룹답게 파워풀한 칼군무는 물론 상큼하고 사랑스러운 무대까지. 매번 레전드 찍어버리지만 수많은 띵곡들 중에서도 유독 후배 걸그룹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곡이 있다는데요.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 노래. 발매한 지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전주부터 좋죠. 신인답게 풋풋하면서도 칼각 잡힌 안무. 소녀시대의 장점들 모두 보여준 이 노래가 사실 소녀시대가 될 뻔했던 다른 분의 곡이라는데요. 진짜? 티아라 출신 소연님. 남녀공학으로 활동했었던 허찬미님. 둘 다 아닙니다. 이 곡의 주인공은 바로 우아한 자태로 레드카펫을 걷고 있는 이분. 누구지? 엥? 가수가 아니라 배우 서현진님이요. 아, 밀크. 밀크. TMI뉴스 이지가 아이돌 차트 1위 기억나시나요? 우와. 서현진 씨예요? 어머. 얼굴 있다. 17살 풋풋한 나이에 서현진님이 소속되어 있었던 걸그룹 밀크. 다시 만난 세계는 원래 밀크의 2집 앨범에 실릴 예정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밀크가 해체하게 되면서 이 곡이 소녀시대 데뷔곡이 됐습니다. 음색의 소유자 서현진님 표 다시 만난 세계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 노래도 잘하시는구나. 가수였으니까 또. 여기서 잠깐 TMI. 당시 밀크의 프로듀서는 바로 H.O.T. 출신 문희준님이었습니다. 대박이다. 와, 짱인데. 서현진님 보컬에 문희준님 프로듀싱 합쳐진 다시 만난 세계라. 난리 났겠네 저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의 노래가 됐을 것 같은데요. 밀크가 부른 원곡의 흔적 살짝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And then with the boom booms, I play my ukulele. 소녀시대 앨범에 수록된 다시 만난 세계의 리믹스가 밀크의 버전으로 추정되는 곡인데요. 와, 되게 다르네. 조금 강렬한 버전의 다시 만난 세계가 탄생할 건 없네요. 좀 더 힘이 있네요. 기억나요? 우리 데뷔곡 뭐 대본 한거 있었잖아. 맞죠? 아, 제가 뭐였지? 공주로 만들어줘. 아, 너무 힘들었어. 있어. 데자뷰 에브리데이. 데뷔곡이 다시 만난 세계여서 진짜 천만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데뷔곡으로 역대급 걸그룹이 된 소녀시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주인 바뀌고 대박난 여자 아이돌 노래 1위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와.